안녕하세요. 옥하는 목사님의 산상수훈 강해 설교 시리즈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찬양을 통하여 이 시간에 받을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설교자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깨닫도록 전달하는 의무가 있는데 어떤 본문에서는 참 이것이 쉽게 풀리기도 하고 어떤 본문에서는 참 어렵게 고전을 하기도 합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설교자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저 자신이 이해를 못해서 어렵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음성으로 받을 수 있도록 바로 전달할까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한 주간 동안 내내 씨름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고심을 많이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요.
결국 오늘 제가 설교를 뭐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합니다만은 반드시 죽을 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죽을 쓰는 설교를 통해서도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 마음에 이 말씀의 의미가 이것이고 이 말씀은 바로 나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여러분 하나하나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사람은 세상을 살 때 무언가 보면서 삽니다. 그 대상이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눈을 감으나 뜨나 돈을 보고 뜁니다.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경지의 미를 추구하는 데서 눈을 떼지 못하는 것이 뭐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정치하는 분들은 권력과 명예를 항상 눈앞에 두고 삽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사랑 외에는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무언가 보면서 한 생을 살게 되어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 사람이 무엇을 평생 보면서 뛰느냐를 우리가 놓고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질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가? 예수 믿는 사람도 대동소이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똑같이 불신자들과 함께 사회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예수 믿고 믿음 좋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우리가 하지 않고 사는 법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 뭔가 각자 성취하려고 하는 목표를 앞에 놓고 그것을 쳐다보면서 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약의 야곱이라고 하는 위대한 족장을 여러분이 아시죠? 야곱이 20년 동안 처가에 얹혀서 살았습니다. 그 마음은 항상 꿈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 기반 좀 닦아가지고 독립할까? 이게 그 사람의 평생 잊어버릴 수 없는 꿈이었어요. 그러니 20년 동안 야곱은 뭘 쳐다보고 살았느냐? 아롱진 양, 얼룩달룩한 염소, 까만 소, 하여튼 흰 거 빼놓고는 알록달록하고 검고 점 있고 하여튼 뭔가 좀 섞여 있는 점이 섞여 있는 짐승만 20년 동안 쳐다보고 살았어요. 왜냐 그것은 자기 것이 되니까. 하얀 것은 다 삼촌 것이지만 그런 얼룩진 것은 전부 자기 것이 되도록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전부 얼룩달록한 것밖에 없었어요. 그것만 쳐다보고 평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한 살림 톡톡히 차려가지고 독립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그와 같은 태도를 나쁘다고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교회 다닙네, 뭐 제자 훈련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하면서 자기가 하는 일은 뭐 적당히 내버려 두고 뭐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별로 요구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도 경쟁 사회에서 앞을 내다보고 내가 세운 목표를 쳐다보고 집중해서 뛰어야 합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일에,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일에, 여러분 공무원은 공무원으로,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로 앞을 향해서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단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세운 목표를 바라보고 뛸지라도 그 목표, 그 원하는 것을 하나님보다는 더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이 세상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세상 사람에 비해서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눈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정신적인 눈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의 눈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는 것을 일컬어서 소위 거듭나는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바꾸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이 보는 눈은 무슨 눈을 가리킵니까? 심령의 눈을, 마음의 눈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요.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말은 예수님을 본다는 말이요. 예수님을 본다는 말은 하나님을 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 눈을 가지고 계십니까?
대답이 신통치 않으시네요. 이 눈을 갖고 계세요? 아멘.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뭘 쳐다보고 여러분은 지금 예배를 하는 것입니까? 설마 옥목사 보고 예배하는 거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본다 그 말입니다.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은 복되고 행복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것은 우리 자신을 보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다. 너희 눈은 들음으로 복이 있다. 너희는 봄으로서 복이 있다. 그 본다는 눈이 뭡니까? 마음의 눈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다 여러분 이해를 하시겠지만 마음의 눈으로 본다는 걸 조금 더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는 것 같아도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성가대 대답하세요. 어렵죠? 네, 어려워요. 보통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 어떻게 보면 저 자신도 모르는 소리를 하는지도 몰라요. 참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을 본다. 조금 더 우리가 보충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본다라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시고 영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지하고 경험하는 심오한 영적 세계를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죠. 우리가 가까이 접근할 수도 없고 우리 몸의 눈을 가지고 파악을 할 수 없는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이 초월적인 존재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인지하기 위해서 뭔가 말이 필요해요. 표현이 필요해요. 이것을 놓고 본다 하는 말을 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본다는 소위 본다는 이 용어와 그에 비슷한 의미로 사용하는 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안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안다 하는 이 두 말은 그에 동일한 의미로 사용될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 예를 하나 제가 들죠. 여러분 지금 찾을 수 있습니까? 빨리 찾아보세요. 에베소 1장 17절 18절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를 표시면 됩니다. 에베소 1장 17절 18절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19절까지 우리가 읽겠는데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으면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여러분이 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아침이고 저녁이고 그 차가운 돌바닥 위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들어있어요. 에베소 교인은 이미 예수 믿는 신실한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이요. 계시와 지혜의 성령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허락하셔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을 더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말은 뭐냐면 마음의 눈을 밝혀서
보게 해달라는 말이 정상입니까? 알게 해달라는 말이 정상입니까?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해야 그 말이 앞뒤가 통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게 해달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더 알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마음의 눈으로 본다는 말이나 안다는 말이나 별 차이를 두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본다 본다 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깊이 인지하고 경험하면 벌써 보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가득히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아는 거예요. 예. 여기서 바울이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알게 하다 하는 말은 에피그노세이하라고 하는 헬라어 말인데 굉장히 이거는 복잡한 말입니다. 어떤 면은 차원이 깊은 말입니다. 빈자리가 없도록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가득하게 채워달라는 것입니다. 빈자리가 없도록 하나님을 가득하게 알 수 있도록 해달라. 자, 이 정도면 뭐 본다고 하나 안다고 하나 차이가 없다는 걸 우리가 금방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마음의 눈은 더 밝아집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보게 됩니다. 모르면 모르는 것만큼 하나님은 희미하게 보이고 작아 보입니다. 성경 말씀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득히 담고 있는 사람은 벌써 하나님을 아는 상당한 영적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 사람은 모르는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하나님을 가까이 보고 크게 봅니다. 사실이요. 그러므로 아는 것과 보는 것은 떼놓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를 잘 믿는 에베소 교인을 위해서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요. 날마다 날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또 명심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보려면 또 하나 아주 필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된대요. 청결하다는 말, 예.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우선 그 말 그대로 깨끗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이 몸에 있는 눈은 하루에 한 2만 5천 번 깜빡거린다고 그래요. 깜빡거리면서 뭘 하느냐? 눈물샘에서 나온 깨끗한 액을 가지고 우리의 안구를 계속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먼지 하나라도 남아있지 않도록 깨끗하게 씻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밝게 만물도 보고 사람도 보고 글도 보고 하는 것입니다. 청결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우리 눈을 이처럼 닦는다는 말입니다. 깨끗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죄는 마음을 자주 더럽게 한다는 사실요. 여러분, 남을 미워해 보세요. 마음이 침침해지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점점 흐릿하게 보입니다. 한번 미워해 보세요. 증오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 다른 사람을 대해 보세요. 마음이 달라져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가지고 계속 여러분 마음에 미움의 불길이 타오르면요, 그 마음의 눈은 어두워집니다. 누가 안 보입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음욕을 품어보세요. 지나가는 여자, 잘생긴 여자 볼 때마다 뭔가 이상한 생각하면서 마음에 흥분을 한번 해보세요. 벌써 거기서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이거든요. 누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있어도요, 더러워지면 안 보여요. 아무리 우리가 눈을 갖고 있어도 눈이 뭔가 덮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거짓말을 함부로 해보세요. 하나님을 옆에 두고도 못 봅니다. 마음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프랑수아 모리악이라고 하는 문학가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유명한 사람입니다만 우리가 뭐 오래된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그는 평소에 몸속에서 독사처럼 꿈틀거리는 소위 이
뭐라고 할까, 욕정. 이 성적인 욕정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 참 그런 것에서 좀 자유할 수 있도록 태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참 불행하게도 너무너무 강한 욕정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모리아게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가 문학적인 재질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런 욕정과의 싸움을 작품화시키는데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마태복음 5장 8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의 불결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옳은 말이죠. 영적 세계에도 물리적 세계처럼 따라야 하는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더 높은 사랑,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는 대로 나아가려면 정결함은 그 필수 요건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을 바꾸면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 앞에 나가고 사랑의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더러워지면 더러워질수록 하나님은 멀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경험을 통해서 그것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죄를 받아들이지 말아야 됩니다. 청결함의 두 번째 의미가 또 하나 있습니다. 마음이 갈리지 아니하는 것을 청결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중적이 아닌 마음, 위선적이 아닌 마음이 청결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만은 마태복음 6장 22절쯤 넘어가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 사람을 중히 여기든지 한 사람을 경히 여기든지 그래야지 두 사람을 똑같이 섬길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재물을 사람이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그 말씀을 하면서 바로 앞에 보면 뭐가 있는지 알아요?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다.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다. 그러면서 두 주인 섬기는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마음이 갈리면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게 마음 좀 주었다가 또 세상에 나와서는 돈의 마음을 주고 하나님을 똑바로 보아야 될 신령한 영안을 가지고 세상적인 잘못된 것들을 추구하면 벌써 마음이 갈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왜냐하면 청결하지 못해요. 두 가지 생각을 한꺼번에 갖고 있으니까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청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감으나 뜨나 하나님 보면서 살기를 원합니까? 청결해야 돼요. 깨끗이 해야 되고 마음을 갈라놓으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스스로 물어봅시다. 성령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의 영혼을 향하여 이렇게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있느냐?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분을 알고 그분을 보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너희 마음에 있느냐? 그렇다면 우리 마음을 더럽히는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갈라놓는 것을 우리는 금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행복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킬케고울이라고 하면 뭐 웬만히 공부를 하신 분은 기독교 철학자라는 것을 잘 압니다. 이 사람이 혼자 살다가 간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요. 독신으로 있으니까 이 창녀들의 유혹을 자주자주 받았나 봐요. 언젠가 그가 참 마음에 드는 어떤 창녀 때문에 몹시 고통을 했습니다. 참 거기에 말려 들어가면 참 어려워진다는 것을 잘 알잖아요. 그런데 마음은 자꾸 끌리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몹시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 일기장에다가 그는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이런 말을 써놨어요. 마음의 깨끗함. 진정한 마음의 깨끗함은 오직 한 가지 목적에 몰두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목적에 내가 몰두할 때에 나는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큰 열망,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으로 가슴이 불탈 때는 내 마음이 더러워질 틈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두 가지가 상승작용을 일으킵니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이 불타면 내 마음은 깨끗해집니다. 이 둘이 상승작용을 일으켜요. 그러므로 결론은 간단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야고보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말은 하나님을 가까이 가서 보라.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죄인들아 너희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가진 자들아 너희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할 때는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을 청결케 해서 하나님을 보는 자는 굉장히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볼 것이니까. 또 말을 바꾸면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만큼 행복한 자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을 감으나 뜨나 하나님만 눈앞에 가득히 찬 사람.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가득히 채우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람. 여러분 세상에 이만큼 만족하고 살만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득해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 좌우하시는 하나님을 반이고 나지고 보면서 살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항상 내 눈앞에 계세요. 그 하나님의 존전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을 사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두렵게 할 것이 철아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을 누가 두렵게 만듭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떻게 불만이 쌓일 수 있습니까?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이 그 눈을 가득히 채우고 있는데 무엇이 불만입니까?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좌절하고 앉아서 탄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는 좌절이 없어요. 절망이 없어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사는데 그 사람을 누가 끌어안쳐서 탄식하게 만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을 보는 자 복이 있다,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거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낯놓고 기억자도 제대로 모르시는 옛날 부모님들이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의 눈으로 보면서 그 하나님 때문에 세상적인 것은 갖추지 못한 것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만족하고 감사하고 웃고 찬송하고 사는 것 전 너무 많이 봤어요. 추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 안다 할 때는 한 가지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부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엄청나게 광대하신 분인데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한꺼번에 다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는 품성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품성이 있고요. 사랑의 품성이 있고 전지전능하신 품성이 있고 무소부재하신 품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이시기 때문에 어제나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품성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품성을 우리가 다 한꺼번에 볼 수가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좀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영광 좀 보게 해주세요. 하고 때를 쓰고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래, 내가 네 요구를 들어주마. 그러나 네 육신의 눈으로 나를 보면 너는 살지 못해. 그러나 네 요구를 들어주마 하고는 모세 앞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손으로 모세를 잠깐 덮었다가 놓았는데 모세는 뭐만 봤죠? 하나님의 뭐만 봤어요? 등만 살짝 봤다고 했습니다. 참 재밌는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본다고 말을 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등만 살짝 보는 것입니다. 품성 중에 하나를 우리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처한 형편에 따라서 나에게 정말 은혜되는 하나님의 일부분만을 우리는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힌 약속을 75세 될 때 받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마. 그리고 네게 주는 그 아들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나이가 75세요. 그러면 나이로 봐가지고는 1, 2년 안에 아들 주셔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25년 동안 가만히 계셨어요. 자, 기가 막힌 시련입니다. 자기도 몸이 늙어가고 아내도 몸이 늙어갑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만 늙은 몸에 애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주신다고 해놓고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세월만 흘러요. 자기들 몸은 자꾸 늙어가요. 자, 이럴 때 아브라함이 시도 때도 없이 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어떤 하나님이요? 로마서 4장 17절 보면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아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봤어요. 다시 말하면 성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 날마다 쳐다보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성실하신 하나님 절대 거짓말 안 하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아들 주실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가 늙은 몸이 되어 죽은 것 같이 될지라도 반드시 내 몸에서 생명이 태어나게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봤어요. 그러니까 성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 25년 동안 쳐다보면서 살다가 드디어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어서 전 인류가 복을 받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다윗의 예를 봅시다. 다윗은요, 정치망명을 할 때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600여 명이나 되는 자기 추종자들을 데리고 날마다 산이고 들로 헤매고 다녀야 되니 눈만 뜨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얼마나 가난했는지요. 그러니까 그때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이 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떤 하나님이요? 목자처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만 봐요. 자기 형편이 그러니까. 그래서 뭐라고 찬양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시나의 아내를 빼앗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밤이면 눈물로 요를 적시면서 탄식하고 고통할 때 그때 다윗이 밤이고 낮이고 눈을 뜨나 감으나 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기뻐하시는 용서하는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쳐다보고 밤이고 낮이고 살았어요.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 백인이 한 번도 발을 들여놓지 아니한 검은 아프리카 대륙을 홀로 들어가면서 그리고 그곳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닦기 위해서 평생을 그 속에서 살다가 죽은 위대한 선교사 리빙스턴. 그가 검은 대륙을 향해서 들어갈 때 그가 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압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마.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었어요. 평생 그 무서운 정글 속에서 리빙스톤이 바라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승리했잖아요. 저와 같은 경우는 어떤 하나님을 날마다 보고 사는지 압니까? 뭐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또 지혜로우신 하나님, 전부 욕심이 다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저 자신이 여러 가지 참 그 심적인 그 참 고통을 겪을 때가 많았어요. 자꾸 겁이 나요. 여러분이 겁이 나요. 겁이 나요. 여러분을 보면 겁이 나요. 이해를 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제가 잘못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병이 듭니다. 제가 잘못하면 여러분이 엉뚱한 길로 가요.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을 볼 때마다 겁이 나고 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가장 자주 진통하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항상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제 눈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래서 잘못한 거 있어도 괜찮다 하고 등 두드려주는 하나님. 연약한 거 있어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불쌍히 여기셔서 채워주시는 하나님. 죄를 제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악을 악대로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오래오래 참으시면서 항상 저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제 눈에 가득합니다. 제 형편이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어떤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까? 날마다 어떤 하나님을 여러분이 알고 그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야 하겠어요? 각자에게 물어보세요. 그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아브라함처럼 눈에 보입니까? 다윗처럼 날마다 그 하나님을 보면서 삽니까? 리빙스톤처럼 그 하나님 때문에 살맛 나는 인생을 여러분 걸어가고 있습니까? 옥목사처럼 그 하나님을 눈을 감으나 뜨나 떼놓을 수 없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이 하나님이라는 주제가 우리에게 크나큰 위안이 된다면서 이렇게 감격적인 말을 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에는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명상하는 것에는 모든 슬픔을 근절시켜주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화력 안에는 모든 아픈 곳을 잊게 해주는 진통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슬픔을 잊고자 합니까? 여러분의 염려들을 잊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신성의 깊고 깊은 바다, 하나님을 보는 깊고 깊은 바다에 잠겨보십시오. 하나님의 광대함에 몰두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편히 쉬다가 나오는 사람처럼 기운이 나고 생기가 돌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열심히 묵상하는 것보다 더 영혼의 위로를 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슬픔과 비탄의 굽이치는 파도를 그처럼 진정시키며 시련의 바람들을 평온하게 해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참 아름다운 고백이죠. 쉽게 간단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가서 보는 사람은 마음의 병을 싹 쓸어낸다는 말입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열정의 연속입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자 하는 갈망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왜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왜 살고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살 만한 가치가 있는 무엇으로, 다시 말하면 땀 흘려서 갖고 와야 할 보람된 무엇으로 만들려면 거기에 부응하는 큰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는 이유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날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보는 것보다 더 높고 숭고하고 매력적인 목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겸허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왜 나는 날마다 비참해지는가? 눈에 누가 안 보이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안 보여서 그래요. 우리는 왜 날마다 힘을 잃어버리고 주저앉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요.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찾자고요.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지 못할지 몰라요. 뭔가 더러워져 있어요. 마음이 갈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도 희미하게 보여요. 희미하게 보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보나만 하죠. 그게 무슨 나에게 힘을 줄 수 있고 나로 하여금 용기를 갖게 하며 소망을 갖게 할 수 있습니까? 희미하게 보이는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내 가정이 왜 이 모양인가? 단식하지 말고 원인을 찾으세요. 부부 사이가 왜 이렇게 사나운가? 이유를 찾으세요. 내 자식이 왜 저 모양인가? 이유를 찾으세요. 하나님을 다 보고 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가득히 채우고 있는데 뭘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주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보는 자는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을 보지 마세요. 속습니다. 사람을 보지 마세요. 우리는 실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요, 밝게 사는 비결이요, 이 세상 사람 앞에 뭔가 보여줄 수 있는 비결입니다. 범선이 한참 대서양 태평양을 누비던 시대에 선원이 되겠다고 배에 올라간 젊은이를 교육 훈련시킬 때 자주자주 높은 돛대 위로 올려보낸다고 합니다. 뭐 10m, 20m 되는 돛대 위로 올라가서 돛을 감든지 망을 보면요, 그게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막 배가 흔들리면 바다가 온통 자기에게 쏟아지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고 막 현기증이 나고 잘못하면 떨어지는 것 같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떤 데는 비명도 지르고 뭐 야단법석을 치나 봐요. 처음 배를 탄 젊은이들은 그럴 때마다 경험이 많은 선배 선원이 위를 향해서 이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야! 바다를 보지 마! 물을 보지 마! 하늘을 봐! 하늘을 봐! 왜 아래를 보니 위를 봐! 이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위를 보고 하늘을 보면 아무리 배가 요동쳐도 두렵지 않아요? 어지럽지 않아요? 자꾸 물을 보고 자꾸 배를 보니까 정신이 없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쳐다보는 사람, 세상이 요동쳐도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문제는 하나님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하나님이 보여도 희미하게 보이느냐 또록또록하게 보이느냐, 작게 보이느냐 크게 보이느냐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니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날마다 보고 사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그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그 사람을 누가 이기겠느냐, 그 사람이 어떻게 좌절할 수 있겠느냐, 절망할 수 있겠느냐, 불평불만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보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강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이여, 이 시간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임하셔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게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충만하시지만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살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갈려서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도 희미하게 보일 때가 많고 작게 보일 때가 많아서 세상을 보다 사람을 보다 땅을 보다 하면서 우리는 자주 절망하고 자주 불평하고 자주 공포에 휩쓸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가린 모든 것을 씻어주시고 하나님만 날마다 바라보면서 전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보는 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오늘 나온 거룩한 성도들에게 빠짐없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샘은 출판과 테이프, 영상, 인터넷 등의 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해 생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사랑의 교회 미디어 선교사역입니다. 이 테이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생명의 샘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